안녕하세요. 저는 정준입니다. 뭐 하는지도 얘기하고 배우입니다. 옷을 왜 껴요, 뭐야? 러닝 셔츠밖에 안 입었다.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지? 더두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. 아마 다른 분들은 매니저분들이 픽업하셔서 공항에 같이 가서 아마 가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저랑 약속한 게 1년쯤 넘게 혼자 그냥 다니겠다고. 그냥 일반 분들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. 여기서 짐 붙이고 공항 버스 타고.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하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장입니다. 이번에 장기 묵시게 나가게 된 사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14년 동안 축하했고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선수로서 누릴 수 있었던 걸 다 누린 것 같아서. 조은희 선수다.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. 저희 딸이 그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아빠 나도 물고기 잡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네팔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리 딸이 아빠 갔다 오라고 꼭 가라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. 걱정은 안 되세요? 걱정 되죠. 가까이 내놓는 애기 같아요. 애기는 무슨 애기야. 잘하고 있어. 그래도 잘 도와. 갔다 오고. 갔다 오면 살 좀 빠지겠는데? 살 찌어놨더니 빠지는 거. 아까워? 근데 그럼 아내분은 반대가 없으셨어요? 그러니까 오빠하고 어울리겠어. 그래서 나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죠. 제가 이제 결정하기 전에도 좀 주위 사람들도 물어봤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? 미친놈이라고 했대요, 저보고. 네가 무슨 뭐 가서 뭘 하겠다고. 어디 살고 결혼해. 잘하고. 잘했다. 울지마. 오늘 안 울어. 아, 저기가 안 해. 잘가. 전화해. 애들 잘 보고. 전화할게. 안녕하세요. 제가 1등인가요?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. 화이팅! 어제